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요소 수출 전격 중단, 한국 경유차 요소수 대란 대자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 대해서는 마이크론의 수출 금지, 갤럼 가르마늄의 수출 중단, 화웨이의 5G 스마트폰 발매, 애플의 정부기관 및 국유기관 사용 금지 등의 발표에도 지금 미국은 끄떡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화웨이의 5G 스마트폰 발매는 로머드 장관이 이때 방중을 했을 당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수출 제재 그리고 많은 기술 제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애플에 대해서 정부기관 및 국유기관에 대한 사용 금지 발표가 났어요. 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플에 대해서는 인도 시장의 개척을 더 우선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진화 러몬드 장관은 기업 입장보다는 국가 안보가 우선적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1년 후에 다가온 대선을 준비하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에 무릎을 꿇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가 좀 다른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 사이에 1대1로 가상 투표를 하면 누가 이길 것이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이 상황에서 요소 비료 수출을 전격 중단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보면 현재 중국산 요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를 보면 한국, 인도, 한국, 미얀마, 호주. 지금 보시면 인도 지금 경쟁을 많이 겪고 있죠. 인도, 한국, 미얀마는 친중 국가니까 빼고 호주 다 흔들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고 이해를 조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요소 수출 전격 중단, 한국 경유차 요소수 대란 대잡입니다. 중국이 요소 비료 그리고 요소에 관한 수출을 전격적으로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8일 중국이 자국 내 비료 생산 업체 일부에 요소 수출 중지를 요청했다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이미 중국은 2021년 요소 수출 중단으로 해서 한국의 요소수 품귀 현상 효과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한국이 그때 얼마나 요소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소 구하기 위해서 뭐 인도네시아나 심지어 중동 지방까지 갔는데 중동의 요소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거기가 코팅이 돼 있어서 요소수는 만들지 못하지만 요소 비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중국 내 요소 가격 급등으로 일부 비료 생산 업체들에게 요소 수출 중단이라는 게 지금 중국의 입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 수출 중단한 중국을 한번 보면 대형 비료 생산 업체의 일부가 이달 초부터 새로운 수출 계약 체결을 미루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 최대 요소 생산 수출 업체인 중릉그룹은 중국 내 요소 가격 상승으로 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 선적을 줄일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소의 가격이 지금 요동치고 있어요. 중국 내에서도 좀 요동치고 있는데, 왜냐하면 중국이 세계 최대의 요소 생산국이기 때문이죠. 중국이 요소가 많이 생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를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탄에서 나온 부산물로 요소와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데 이것을 가지고 요소를 만들고 있고 굉장히 깨끗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하면서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은 중국산 요소를 많이 수입하고 있는 인도, 한국, 미얀마, 호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볼때 우리가 인도, 한국, 호주라는 것은 지금 쿼드에서 보면 쿼드에 들어가면 인도, 일본, 호주, 미국이 돼 있죠. 그러면서
쿼드에 아주 포함이 되어 있어서 미국과 굉장히 친한 나라로 지금 뜨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친미 국가로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밀어붙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같은 경우는 2021년 요소 수태란을 겪었던 나라이죠. 2021년 당시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요소와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화물 택배차나 버스 등 경유차에 필수였던 요소수 부족으로 국내에서 운송 물류고에 대란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지금 5배 비싸게 살려고 해도 그것을 사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 이후 한국은 요소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했지만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은 여전히 높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2021년 71.2%에서 2022년 정도 되면 66.5%로 중국산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89%로 급등해 2021년보다 현재 더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소수가 좀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젤 차량에서 발생하고 있는 질소 산화물 NOx라고 하는데 NO2, NO3 이러한 것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SCR, Selective Catalyst Reduction이라고 해서 선택적 촉매 감소 기술을 사용하는 물질. 배기가스를 통과하는 곳에 요소수를 분사하면 질소 산화물이 물과 질소로 환원이 된다. 질소 산화물은 질소와 산소의 화합물로 미세먼지를 유발시키고 여기에 비계 섞이면 토양이 오염되는, 그래서 빗물에 지금 질소 산화물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산화가 되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촉매제로 질소 산화물을 화학 분해하는데 그 촉매제가 바로 요소수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소수는 물에 요소를 혼합한 것으로 우레아라고도 불린다. 국제표준규격 ISO 241에 따르면 요소수의 요소 함량은 32.5%. 좋은 요소수는 입자가 작고 중금속의 함량이 적어 이물질 없이 깨끗하게 걸러지고, 공인되지 않은 요소수는 중금속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미량의 중금속이 질소산화물과 반응해서 금속염을 생성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유로 6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경유차의 필수 항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수가 없으면 운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입장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블룸버그 보도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중 한국 대사관은 중국 정부에 확인한 결과 전면적으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상황은 아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한국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보면, 정부는 외신 보도에 앞서 지난 5일께부터 시장 동향을 통해 상황을 이미 감지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외교 채널을 가동해 중국 당국과 접촉을 했고, 현재 정부와 민간을 합쳐 국내에는 두달 물량의 요소를 비축 중이다. 두 달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그 내에 빠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요소 수입 업체들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요소 대체 구입선을 마련을 한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일본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많이 구했는데, 베트남도 지금 석탄 화력발전소가 많이 돌리는 나라이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석탄이 많이 생산이 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곳에서 지금 수입을 대체선으로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요소수, 요소 이러한 문제들은 중국산 요소에 많이 기대고 있는 호주, 인도, 한국을 노려서 지금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베트남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 미얀마죠. 미얀마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인도, 한국, 호주가 눈엣가시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내용은 전해드렸고, 제 생각도 전해드렸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